한번 뭐 그. 저 진짜 싱글레이드를요 3년 내내 쳤어요. 어. 정말로 몇 번 비욘세부터 더 많이 쳤어. 비욘세한테 시키질 않아. 그만 시켜 비욘세. 탑산대. 그 싱글레이드 한번 누가 그래? 근데 친구는 다 시키잖아. 한 번은 친 거 같아. 그래서 더 많이 했네. 비욘세도 더 많이 했대. 그래서 오늘은 그 유희 씨가 그랬대요. 어떤 소품을 주던지 간에 그 소품을 이용해서 춤을 출 수 있다. 뭐 여기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아 진짜 어떤 거를 네, 살짝 스킨을 했는데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제발 싱글레이드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만 주세요. 있었어야 되는데 헬멧 술 재미없어요. 아, 치마도 입혀야 되는데 치마도 그래, 헬멧 입고 아~ 치마도 입고 뭐 이래야 돼. 하얀 스타킹이네. 야 아니 근데 야, 저는 유희 씨 깜짝 놀랐어요. 춤을, 저 춤을 이렇게 직접 춘 거를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아니 아이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추는 거 처음 봤잖아요. 우리 나도 처음 봤는데 와 진짜 왜 다 네. 모든 남자들이 유희 씨 유희 씨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진짜로 되게 우리 회장님들이 보면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어이 저 친구 잘하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절로 나올 정도로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런 야. 것들이 아니 춤에 예를 들어가면 대기업 회장님이 나와. 그래서 이상한 소문들이 도는 거야. 그냥 아니, 잘해서 어이 저 친구 잘하네 김비서 뭐 이런데 어, 예. 어, 괜히 주변에서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야. 아 그냥 얘기한 건데? 그냥 얘기한 아. 건데. 근데 이래서 그런지 또 얼마 전에 가희 씨가 라스 나와서 유희도 예전 같지 않다, 위태위태하다. 네. 나나 리지한테 치인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전에 제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리지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요즘 보니까 많이 이뻐졌더만요. 리지가요? 어. 많이 이뻐지고 많이 용됐더라고. 용됐어요? 어, 많이 괜찮아졌던데. 어, 그래, 그런 표정 좋아. 이뻐져? 걔가 뭐가 이뻐져? 완전 의문이잖아. 표정 좋아. 많이 상태 좋아졌어. 그래요? 저도 그 방송 봤는데. 네. 어? 저도 봤어요. 어. 왜냐면 애프터스쿨은 유희 씨랑 가희 씨가 워낙 강력하게 아유, 보여서 그랬는데 리즈 씨랑 나나 씨 봤는데 어. 오! 괜찮다라는 거를 오렌지 입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나 근데 저 표정 되게 매력적. 끝까지 인정하는 저 표정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방송이니까 완전 정색은 못하겠고. 아니에요? 걔들, 아니 그 친구들 아니에요? 리시가요? 아니 많이 좋아 리시가요? 아니 많이 좋아졌다니까 그래. 많이 이뻐졌어. 아니 그러니까 많이 이뻐졌어. 유희 씨가 생각하는 리지가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의문이 있는 거죠? 아니요 리지가요 저는 네. 이제 교복 입었을 때 모습을 기억을 하니까 네. 그때가 더 풋풋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이제 그 리지한테 저 덕담 좀 해줘. 이렇게 아, 그 많이 이뻐졌어 진짜. 나나랑 나나. 어, 나나랑. 아 너네 이뻐. 되게 왜? 근데 되게 이뻐. 아니 알고 있었어. 근데 와. 너네 많이 예뻐졌다고 하길래. 어 그건 좀 의문이었어. 너네 이쁘다.
자, 혜연 씨 다음 풍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승연 씨. 아, 제 남편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 그러니까 한승연 씨 풍문도 참 아이돌이 갖기 힘든.